네, 안녕하세요. 펌프레트 조정호입니다. 오늘만큼 영상을 또 많이 찍은 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내부 오프라인 교육도 다 이제 중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유튜브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 되게 좋죠. 자, 계속 지금 현재 질문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이에킨 범위는 이제 어디까지고 실제 공격 대상의 관제분들이 모두 알고 진행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실제 상황처럼 느끼지 못하지 않나요? 모이에킨과의 강연에서 모두 알고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제가 좀 봐서 생방송도 이렇게 라이브로 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요. 근데 사실 녹화로 하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좋긴 좋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모이에킨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이에킨 범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래는 이제 물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절차도 있는데 다른 회사 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수닷컴 쪽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들을 가져온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예,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이에킨 그 절차예요. 모이에킨 방문론이고 대상 범위들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기반으로 모이에킨에서 실질적인 모이에킨을 진행을 한다. 여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것을 포함을 하죠. 이 시나리오가 이제 어디까지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예, 조치 계획이나 보호 대책을 수리한다. 대응 방안을 이제 제시한다는 것이죠. 예,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이에킹 이 범위, 대상 범위들을 이제 선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사실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렇게 시나리오 모이에킹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고객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거냐라는 것들을 예, 말을 하면은, 예, 거기 정도 수준까지 합니다. 우리가 ISMSP 인증을 받을 때도 사실 어디까지 범위를 해야 한다 이거는 없고요. 대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ISMS 그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는 서버나 웹 서비스 DMZ 구간에 있는 그런 대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모이에킹을 이제 수행하는 보안 위협들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거를 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에 측정을 하는 것이지. 사실 요것들을 시스템 해킹까지 뭐 안에까지 들어가야 한다. 어떤 개인 정보가 탈취된 것까지 다 봐야 한다. 어디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디만이면 우리가 대외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대외적인 서비스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대외 서비스입니다. 이걸 이제 외부 모이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대외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웹 패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인 거죠. 예, 외부에 이제 공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웹하고 이제 모바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어떤 DMZ 구간에 있는 웹 서버를 침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부 서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런 오피스 망에 있는 오피스 서버들도 있을 거고 오피스 망에 있는 PC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PC망까지 저희가 침투를 범위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인증 ISMS 인증을 할 때는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해요. 대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모이킹이라고 한다면은 그 프로젝트가 이게 어떤 사업이 별도로 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ISMSP 임증에 들어가는 그 대외적인 서비스의 이런 점검뿐만 아니고 실제 모이킹을 좀더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혹시 외부에 노출되는지 여부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서비스들을 다 선별을 해서 그 서비스에 맞게 범위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침투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정말로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한 것은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사회공학적인 기법으로 사용하면 어디까지 뭐 진행을 한 적이 있냐, 이런 경험들을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그 담당자들한테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형식의 그런 모의킹 관점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내부 서비스, 특히 이제 대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고 이제 내부 서비스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모든 전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모의해킹을 수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범위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내부 서비스, 이게 내부 서버하고 내부 뭐 망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때는 이제 외부가 아니고 이 내부 망에 들어가서,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임직원 입장, 아니면은 그 건물에 그 네트워크에 범죄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내부 서비스망에 이제 침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펼칠 수가 있겠죠. 대외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제한적입니다. 80포트하고 이제 443포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부망에 있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부 인트라망에 이렇게 조금 더 풀어진, 이게 한마디로 서비스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겠죠. 방화벽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게 내부 서비스, 내부 모의해킹,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외부 모의해킹, 뭐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비인가 외부 모의해킹, 인가적인 외부 모의해킹, 그 다음에 비인가 내부 모의해킹, 인가된 내부 모의해킹,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의해킹 범위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격 기법에, 아니면은 모든 그런 시나리오가 다 모의해킹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가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00가지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와 모의해킹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고객들하고 알맞게 그 일정과 그런 인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제 이제 공격 대상의 관제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관제를 할 때도 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전체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관제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앞쪽 단에 있는 대외 서비스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 공격 대상을 할때 관제분들이 모두 알고 진행을 하냐? 당연히 알고 진행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99%는 관제분들이 아셔야 돼요. 담당자들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요. 당연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담당자분들 아는 거고, 관제분들이 이제 알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 저희가 모의해킹 인력들이 공격을 할 때, 실제 모의해킹 인력들이 공격을 할 때는 바이패스를 해주는 거죠. 앞에 보안 장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방화벽, 웹방화벽이란 것이 있고, IPS 방화벽, IPS 정보, IPS 시스템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도스 장비도 있고, 그 앞에 뭐 APT 공격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보안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격 패턴들 하나하나씩 거기에 걸리지 않게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제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그 공격 패턴들이 내가 어떤 PC, 모의해킹을 하고 있는 그 PC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바이패싱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공격이 딱 패턴이 한 번이 들어왔다. 공격 보안 장비에서도 그래요. 공격이 딱한번 패턴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탐지를 되지만은 바로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계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당, 1분당, 이 사람이 연속적으로 뭐 5번 정도 아니면 10번 정도 공격 패턴을 보내면은 그때 차단 여부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딱한번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차단했다, 예, 이렇게 하진 않고 상황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아무튼 관제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무조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제분들한테 보안 담당자들이 말을 해서 이제 이 IP에 대해서는 다 바이패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이패스를 만약 하지 않고 그러면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차단이 되죠, 차단.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점검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차단된 것들을 방어벽들을 뭔가 우회를 해서 푼다. 이거는 이제 IP들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IP를 바꿔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뭐 이쪽에 IP 갔다가 이제 좀 조금 또 떨어져야겠죠. 우리가 보통 건물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IP들이 또 동일하게 나갈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지역 쪽으로 가서 또 이제 뭐 IP를 바꿔서 공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모이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제 모니터링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나 그런 데서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미리 많이 그것도 많이 발견을 해서 빨리 보안 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이패싱을 하지 않고 점검을 한다라고 한다는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약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모이킹 인력에 따라서는 하다가 이제 뭐 중단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바이패싱을 하지 않고 정말로 관제분들이 취약점이 만약 공격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오면은 차단 정책까지 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경험을 한 두 번 정도가 세 번 정도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은 확실하게 생각났는데 세 번은 내가 그것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세 번 정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관제분들이 계속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이 되면은 이제 다른 PC방으로 가서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 옮겨다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무선이 되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되게 무선 많잖아요. 뭐 카페나 그런 데서 되게 무선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선도 좀 신호가 약했고 무선이 설치 안 된 곳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뭐 PC방을 이제 돌아다닌 거죠. 동네 PC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이킹 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죠. 왜 그러냐면 관제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A라는 사이트하고 B라는 사이트, C라는 사이트를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진단하는 것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이킹을 그냥 뒤에는 바이패싱을 하고 이제 나중에 수행을 하겠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실제 상황처럼 느끼지 못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관제분들이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공격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모이킹 할 때만 공격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자동 분석, 이게 자동 도구를 통한 그런 공격들이 많은 패턴들을 차지를 합니다. 그 안에서 실제 공격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껴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디도스 공격처럼 뭔가 이제 무의미한 어떤 데이터들을 막 보내다가 중간중간에 실제 데이터, 공격 데이터를 이제 집어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 어떤 그 관제 24시간 하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격 패턴들이 어느 정도 인계치 이상 들어오면 얘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단 정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딜레이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것이죠. 1분 정도 딜레이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5분 정도 딜레이 시켜가지고 더 이상 공격에 대해서 지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운영의 이제 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범위들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위들은 정하기 나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범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 담당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범위들을 정해가지고 그걸 모이킹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이고요. 관제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패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차단도 하고 탐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합 노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관제 업무를 할 때 보안 장비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안 장비에 많은 로고들을 쌓고 이제 거기에서 그걸 인계치 검사를 한다거나 패턴 검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탐지를 합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번에 이야기했던 사회공학적 기법에 대한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요.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